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게 미주 어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MD, ASML, 그리고 현재 테슬라, GM, 포드 등 관련 기업들의 시킹알파 레이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으며, 이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련 에스티메이트 예상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EPS 예상치도 각각 보면서 어느 정도의 EPS가 성장성이 나오는지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중에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 팬, 술 한잔, 이제 특급 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술 한잔 가입해 주시면 저의 개인 상담을 할수 있다. 그리고 별도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과 회원 간의 단체 대화방 및 주식 차트 공부방 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열성 팬을 통해서도 별도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그리고 매수 매도 종목 실시간 업로드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킹알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킹알파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앞으로의 이제 매출 현황 추이와 EPS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별도로 이 단체 대화방 지금 회원들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방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이제 시킹 알파의 레이팅 서머리를 별도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관련해서 이제 주 1회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 어서스 지금 불리시 3.6, 5점 만점에 3.6이고요. 월스트리트 레이팅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4.63으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애저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련 산업, 그리고 아마존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관련해서 저는 클라우드 산업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나 지금 현재 1년 동안 62.71%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6개월간도 33.16%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장세가 이렇게 빅테크 대형 기술주들의 계속적으로 오르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도 10% 20%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월스트리트 레이팅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베리 불리시 의견이 총 28명이나 41명 중에 28명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레비뉴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 2020년 143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레비뉴 자체를 지금 2021년 168빌리언 달러, 2022년 예상치가 195.88빌리언 달러, 그리고 현재 2023년 예상치가 222.48빌리언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비뉴는 이렇게 2023년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EPS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년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2022년 예상 EPS는 9.17, 15% 상승한 9.17, 그리고 2023년은 전년 대비해서 13.98% 상승한 10.45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 2024년에는 전년비 17.51% 상승한 12.28%, 28불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EPS도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레비뉴 또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관련해서 애저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항공우주산업업체인 에어버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클라우드 기반 지상구 서비스 애저 오피탈 퍼블릭 프리뷰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0월 스페이스X, SES 등 인공위성 산업 기업들과의 우주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산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애저 스페이스를 공개를 했으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위성과 애저 간 연결성 및 지리공간 기능을 확장하는 신규 파트너십을 혁신 기술과 발표를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어버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에어버스 프리미엄 위성 이미지 자료와 표고 데이터를 애저 앱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애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AI가 결합된 위성 자료는 운송 경로, 운행 패턴, 글로벌 소비 트렌드 등을 분석해 조직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제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위성 자료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는 파워 BI와 같은 앱 마이크로소프트 툴로
이동 다른 데이터 스트림과 결합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 산업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이런 클라우드 산업 분야에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월등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크게 주로 양대 산맥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지금 현재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현재 1년 상승률만 보더라도 11.05% 굉장히 이제 못 올랐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지금 6개월만 보더라도 2.82%의 아주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지금 현재 빅테크 기술주 중 가장 적게 오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아마존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시 지금 현재 허리케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 줍줍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한 10%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시킹 알파 어서스 3.83 블리쉬 의견이고요. 현재 이제 월스트리트 이제 의견은 이제 베리 블리쉬로 4.7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이제 퀀트레이팅은 좀 낮지만 그래도 월스트리트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굉장히 높은 레이팅을 먹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미국의 최근 들어서 온 소식으로는 이제 토네이도 영향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아마존 물류센터도 붕괴되었다. 하지만 주가에는 아주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이런 영향으로 빠진다라면 신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 매출 레비뉴 부분에서 보면은 2022년 386빌리언 달러, 그 다음 2021년 에스티메이트 470빌리언 달러, 2022년 554빌리언 달러로 거의 한 100빌리언 달러 이상씩 해년마다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EPS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제 상황이다. 2021년 EPS가 40.75, 2022년 53.45, 2023년 78.64에 달하는 EPS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논갭 EPS 기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 산업 마찬가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이제 곧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반도체 장비 중에 가장 선호하는 반도체 장비 중 ASML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AMAT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데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총 70.78% 상승이 나왔으며 6개월간 11.7%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킹 알파 레이팅을 보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인데 시킹 알파 어서스 3.2, 월스트리트는 4.23, 퀀트는 3.26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스트리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중립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ASML의 기사를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2년 탑픽 종목으로는 이 노키아와 ASML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MSL의 연 레비뉴는 34.05빌리언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의 예측치입니다. 하지만 포텐셜로는 지금 36.08빌리언 달러 지금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5G 유럽 국가 쪽에서 이제 5G 네트워크 관련해서 ASML 반도체 장비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ASML이 모건 스탠리는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레비뉴 또한 ASML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0년 17.08, 2021년 21.14, 2022년 이제 24.72빌리언에 달하는 레비뉴를 기록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으며 EPS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레비뉴와 EPS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2022년, 2023년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 특히나 EPS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중 엔비디아, 그 다음 AMD를 저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AMD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AMD 같은 경우는 퀀트레이팅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 퀀트레이팅만 보더라도 거의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현재 51.16% 상승으로 나왔는데 AMD의 이제 퀀트 레이팅은 4.94로 베리 블리쉬 의견이 나오고 있고 시킹 알파워서 3.58, 월스트리트 3.81로 이 퀀트 레이팅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 현재 그로스 A 등급이고요. 프로피탈리티 A+, 모멘텀 A+, 등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레비뉴만 보더라도 지금 2020년 9.76빌리언, 2021년 16.13빌리언, 2022년 19.1빌리언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연단위 EPS를 보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EPS 예상 EPS는 현재 2021년 2.64, 2022년 3.32, 2023년 4.05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퀀트 레이팅만 보더라도 거의 만점 수준에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지금 시킹 알파를 통해서 이렇게 레이팅 등급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제 텐베거 종목 관련 퀀트 레이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이니 제 텐베거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해당하는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슬라와 GM, 이제 포드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는 테슬라, GM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낮은 레이팅을 위치하고 있고 중립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테슬라의 이제 적자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고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미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비뉴만 보더라도 이 테슬라 2020년 31.54빌리언, 2021년 51.2빌리언, 22년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71.99빌리언이고 EPS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불과 2018년만 하더라도 EPS가 -0.27로 적자였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2.49, 그리고 현재 2021년 농기업 EPS로 보면은 6.15, 2022년 8.58, 2023년 10.98에 달하는 지금 어닝 에스티메이트 EPS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모두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GM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포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으며 GM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 보더라도 52주 신고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 현재 63.21불에 달하고 있고 전 52주 신고가가 대략적으로 65.18달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지지라인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이 지지라인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잠깐 하락 이후 다시 6%대, 지난 금요일에 6%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뭐 70달러도 이상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만 보더라도 평균치가 72.8, 높은 목표가로는 99불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다. 특히 GM의 이 배터리 관련 산업도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킹 알파 레이팅은 3.5, 월스트리트는 4.43의 레이팅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M도 레비뉴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획기적인 성장성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레비뉴 자체는 점점 2020년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다. 2020년 122.49빌리언, 2021년 127.41빌리언, 2022년 특히 이제 151.93빌리언. 이 전기차가 많이 판매될수록 뭐 GM이나 포드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의 교체 수요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는 앞서 얘기했듯이 52주 신고가를 넘어섰고요. 특히나 이제 포드는 이 AMD도 마찬가지만 퀀트 레이팅이 굉장히 이제 포드 쪽에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리 블리시 4.96에 지금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킹 알파는 3.6, 월스트리트는 3.68. 특히나 이제 포드가 1년 동안 13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퀀트 레이팅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퀀트 레이팅을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14, 15불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리 블리시 의견으로 이제 전환이 됐으며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퀀트 레이팅 수치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4.9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퀀트 레이팅 수준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높은 퀀트 레이팅이 역시나 미리 사전에 주가, 어떤 주가가 좋은지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퀀트 레이팅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퀀트 레이팅은 제가 높은 순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 영상이나 아니면 게시판, 아니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내일 영상에서는 위주얼 10배거 종목 관련해서 시킹알파 레이팅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그리고 EPS를 통해서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주얼이었습니다.